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시장이 또 다시 한번 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상대로 흘러가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피가 0.8%, 그리고 코스닥 1.4%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환율이 1170원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상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이 나타난 양상인데, 자, 오늘 상승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신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제에 대한 상승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하고 어제에 대한 상승은 오늘 어제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 날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 샀어야 되냐면 결국에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때를 활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때가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만큼 이제 시장을 잃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 빠졌을 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에 대한 반등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시세 차익이 나타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빠진다고 예상했던 전문가분들이나 또는 시장이 빠진다고 베팅을 했던 매체에서는 사실 이제 엎드려 뻗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이제 빠진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장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10월 달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이벤트들을 몇 가지, 제가 객관적인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우리가 이제 10월 달 초에 움직일 수 있는, 10월 달 첫째 주는 어차피 휴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5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10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중국이 휴장입니다. 국경일 휴장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큰 변화가 없을 거고, 마찬가지로 10월 8일 날은 우리나라는 또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큰 변화성을 나타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리부터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또는 건전한 조정 또는 약 강한 보합, 강보합권력에 대한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0월 이제 셋째 주, 우리가 12일로 넘어가면, 이게 둘째 주가 되겠죠. 12일로 넘어가면 그 주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실적이란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또 FOMC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또 발언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쁜 발언을 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주, 우리가 18일 주, 19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나쁘게 발표할 것인가, 좋게 발표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2분기보다 기저효과로 인해가지고 3분기에는 나아질 확률이 높다고 봐요. 무슨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8월 달에 28,000원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현재는 저가 대비해서 25% 가까이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타날 것이다. 그 2분기 대비의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 나스닥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시즌에는 유독 강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좋은 실적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이 빠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작정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질 것이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빠질 것이다. 그것은 논리가 상당히 비약한 거예요.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것이 바로 10월 달입니다. 그 10월 첫째 주는 큰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주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강화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 지금 11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22일이 마지막 토론회인데요. 그 마지막 토론회를 기점으로 과연 증시가 빠질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지금의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증시를 나쁘게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 상당한 변곡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실적 시즌에 들어갈 때 항상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선매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선매수를 꼭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두 가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자율주행, 그린 뉴딜, 10월은 뉴딜 펀드라는 내용인데 자, 뉴딜 펀드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또다시 한번 뉴딜 펀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고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자율주행차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그 전기차 관련주가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분위기는 10월 달까지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자, 뉴스를 잠깐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머스크 CEO는 지난 22일 배터리에 대해서 오는 2022년에 판매 가격이 2만 5천 달러인 완전 자율 자동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자, 자율주행이라는 차는 현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 자율주행 촉진화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 다음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걸어다니는 자동차 개발팀이 뜬다. 자, 현대자동차 29일 미래 모빌리티 계획을 전담하는 뉴 호라이즌 스튜디오를 출범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도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자, 라닉스가 오늘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신고가를 한번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군도 오늘 20%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A테크 솔루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오늘 6%에 대한 반등, 그 코리아 FT 자, 마찬가지 9%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 차트들에 대한 모양이 대부분 다 유사한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시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과정이 전체적인 이 업종군 내에 전체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업황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 자, JNK 히터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이는, 그러니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오늘 반등을 다 붙이면서, 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 저가 권역을 형성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갭으로 붙여서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이런 수소차 관련주라든지, 또는 전기차, 그리고 미래차 중심이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라닉스라든지, 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을 자, 추세적으로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번 상한가로 인해가지고 끝은 아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자, 이렇게 급등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등락을 보이고 난 다음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 우리가 전일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자, 급등락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급등락이 많은 것이 최근에 개별주에 대한 패턴이었고 대신 이런 개별주 패턴을 보더라도 쉽게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꺼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급등락이 많은 종목군 어떻게 공략하느냐, 결국에는 밑에서 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급등하기 전에 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라닉스 같은 종목도 이렇게 급등락이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사가지고 이걸 버텨기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할 때 자, 보십시오. 마이너스 10%씩 빠져요. 그럼 우리가 1000만원치를 사더라도 하루에 100만원 날라가는 거예요. 1억이라면 1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인가? 못 버틴다 봐야 되죠.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는가? 그러면 결국에는 미리 우리가 이 재료를 선점을 해줘야 되거든요. 선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어디 갔냐?
재료가 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라닉스 같은 경우에 7,800원대예요. 7,950원, 8,100원. 이게 9월 18일이거든요. 자, 9월 18일이면 여기 요 자리죠. 그냥 요 자리에서 사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자, 여기 이 급등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빠지더라도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한가를 통으로 먹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저렴한 가격대에서 공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요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9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17일이면 가격이 얼마예요? 자, 여기 요 자리입니다. 9월 17일은 여기죠. 여기 이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버리면 우리가 이날 하루 동안 상한가를 찍었다가 이날 종가가 4.2%인데 하루 동안에 26%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과연 이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매직 가격대 세력들이 밑에서 움직일 때 우리가 함께 사줘야지만 이런 것들이 급등을 나타내면서 올라갈 수 있다. 자, 항상 비슷한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런 자율주행, 우리가 에이테크 솔루션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금 라닉스까지 요 세 가지 종목을 우리가 매직 가격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상승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보다시피 한 번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주가라는 거에. 올라가다가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해요. 이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대신 지금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차 이런 그린 뉴딜 된 종목군들은 10월 달에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시면, 자, 구글이 지금 현재 30% 수수료를 매기게 되는데 모든 앱과 콘텐츠에 적용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30%가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구글 결국 30% 수수료 모든 앱과 콘텐츠에 몰린다. 자, 신규 앱은 내년 1월 달에 매기고 기존 앱은 10월부터 매기는데, 자, 국내 모바일 앱 콘텐츠 값이 일제 인상이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이 뉴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모바일 앱과 콘텐츠 값이 인상이 될 건데 이 30%가 구글이 매긴다고 해서 이거를 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지 그걸 왜 소비자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이용을 할까요? 자,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팔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콘텐츠에 대한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했다. 강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10월부터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앱과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 구글에 대한 영업이익이 많이 남게 되고 이것을 위주로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지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이 구글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측면 자체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현재 이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IT 종목군들은 상당한 이런 마이너스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죠. 다행히 우리가 기존 앱들이 10월달 내년 10월달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있어요. 1월달과 10월달부터니까요. 대신에 이 사이에 이 종목군들이 한 번에 큰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빠져나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 구글 앱스토어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주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제 게임주들입니다. 게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을 받게 됩니다. 뭐 교육 서비스, 금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하지만 거기에서 특히 이제 게임주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이템 결제를 만약에 만원으로 주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 30%면 3천원이 구글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7천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이 만원이 본인들에게 다 들어가던 것이 이제는 7천원은
본인에게 들어가 3,000원은 구글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 예를 들면 여기 카트라이더가 있더라도 이 넥슨 쪽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게임주들은 이번 1년 동안, 지금부터 약 1년 동안에 대한 준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상승을 나타내고 이후부터는 주가가 조금 빠질 수 있는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돌발적인 부분에서의 앱에 대한 가중이 되는 부분은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 대비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우리가 이런 구글 앱스토어 관련돼서 지금 현재 부과가 되는 부분, 그런 종목군들은 각별히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장기적인 추세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본다면요. 자, 현재 카카오가 시장코 이 42만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저가 13만원 대비해가지고 약 300% 가까이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정폭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이런 고가 권역이었던 42만원대는 돌파가 이제 힘들다고 봐야겠죠.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 저가 권역은 오히려 좀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등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고가가 지금 34만원대가 잡혀있는데요. 자, 이런 34만원, 32만원 가격대에서는 고가가 돌파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오히려 반등이 나타난다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만에 하나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1년 동안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으로 돌파가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30% 가감을 한다는 것은 이런 IT 업계에서는 상당한 충격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자체를 미연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전반적인 반응이 좀 나타났는데, 10월달에 대한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월달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을 보기 전에,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음성으로 들어보실 분들은 팟빵에서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또 무료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면요, 뭐 RF 세미,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이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RF 세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비중 조절은 꼭 필수로 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 기업이 뭐와 관련이냐면, 이 기업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빅스비 아세요? 빅스비. 삼성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빅스비, 개인 비서가,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리였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빅스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이 빅스비에 대한 부분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빅스비는 모든 모델에 지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후반기 스마트폰 업황이 돌아서 올라온다면 이 RF 세미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약 4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왔고, 저는 지금이라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법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점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종목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자, 인지 컨트롤스인데요.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하방에서 한번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을 봤죠. 약 두 배 정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배가 올랐는데, 자, 지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자체 가능하고, 지금 사업 재편 승인을 했던 것이 바로 수소차로에 대한 사업
재편을 승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 인지 컨트롤스까지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8월 달에도 좋은 매매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9월 달 돼가지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도 자, 이렇게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도 자, 9월 17일 날 나갔던 종목군이었고 라닉스 같은 경우에 9월 18일 날 또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리 우리가 세력 매수 가격대에서 선점을 하고 이런 선점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크게 오늘도 상한가 또는 준상한가까지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미리 세력에 대한 매수 가격대에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함께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한 할인 혜택을 받으셔서 한번 해보실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 7일 무료 연장에 거기에 직접 결제를 하셔도 3일까지 포함해서 10일 동안 추가적인 서비스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각별히 운전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꼭 조심하시고 또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